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요넥스사에서 새로 출시된 여성용 아이언입니다. 이존 GT 아이언인데요. 이존 GT 무슨 생각나세요? 그냥 비거리죠. 치기 쉽고 비거리 멀리 날아가는 아이언 세트인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물건은 오래전에 받아뒀는데 국내에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이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제가 시타체는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리뷰를 하면 언박싱 개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닐 벗기고 그 다음에 그립까지 확실히 여성용이라 오, 좀 가볍습니다 많이. 자, 이제 그립까지 이렇게 벗겼습니다. 이 클럽은 318g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샤프트도 32g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여성용 클럽에 비해서 샤프트가 상당히 가볍죠. 그러면 그 남는 무게를 헤드 쪽으로 옮겨주면서 뭔가 헤드 무게를 쉽게 느낄 수 있게끔 이 헤드 중심적으로 밸런스를 옮겼는데 굉장히 또 심플하게 예쁘거든요. 어떤 디자인인지 한번 보시죠. 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남성용 이존 GT 아이언하고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머레이징 강 단조죠. 그래서 굉장히 타구감이 좋고 그리고 딱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스위스팟 자체가 확대를 시키면서 아래쪽에 솔을 이 더블 솔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팩트 구간 그리고 빠져나는 구간을 구분을 해서 넓은 솔은 쓰긴 써야 되는데 평평하게 하면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뭐 최근에 많은 그 회사들에서 이러한 방법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포켓 캐비티 안쪽 이 뒷부분이 텅스텐으로 무게감을 굉장히 주면서 이 임팩트 순간에 볼이 떠오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이 얼마나 오래 떠가느냐거든요. 그걸 실현시킨 것이 바로 이 이존 GT 여성용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이 요넥스에서 만들어진 뭐 남드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가벼우면서 강성은 뛰어난 그런 샤프트 기술을 이 클럽에 지금 적용을 시켰고요. 뭐 요넥스 하면 무엇보다도 그립의 어떤 쫀득함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기술이 접목이 된 아주 탁월한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용 아이언은 뭐 잭으로 시작하는 브랜드 또는 온으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에서 여성용 클럽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요넥스 같은 경우는 현재 김효주 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성용 클럽은 아닙니다만 같은 헤드 구조의 같은 공법 오히려 이존 GT 비거리 아이언에 비해서 이 여성용의 이 로프트 일반 로프트를 채택한 그러한 클럽 형태의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거리가 무조건 멀리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단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는 건 로프트를 세워놨는데 아무리 뒤쪽에 텅스텐을 꽂아놓는다 하더라도 이 내가 스피드를 내지 못하면 볼이 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멀리는 튀어나가지만 공이 굴러가는 거. 아 이건 좋지 않다. 하지만 로프트를 파워 로프트에서 좀 정상 범위 내로 돌려서 이 뒤쪽 무게감에 의해서 여성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볼의 탄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그러한 비거리를 훨씬 더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클럽을 만들어보자 해서 탄생을 한 게 바로 이 이존 GT 아이언입니다. 이존 GT 아이언은요 남성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죠. FF247에 버금가게끔 가격은 100만 원 이상 저렴하면서 거리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여성용 클럽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드백을 보면 힘이 부족한 여성 골퍼들은 오히려 공이 튀어나가는 속도는 좋지만 뜨는 각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면 저항으로 비거리를 잃더라. 그래서 이 여성 클럽에는 이 파워 로프트보다는 물론 로프트를 세워놨습니다. 29도니까 뭐 보통 30도, 31도 하는 클럽보다는 1도 정도 서 있긴 합니다만 그 29도로 플레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볼을 쉽게 뜰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7번 아이언을 갖다가 제가 쳐보면 그냥 쭉 올라가요. 자 지금 왼쪽으로 쭉 당겨봤는데 7번 아이언이 지금 160
5라는 숫자가 찍혀요. 또 이번엔 더 올려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타구감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지금 167. 그런데 이제 이러한 클럽이 뭐 남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샤프트를 가볍게 하고 강성을 높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 제가 때려도 버틸 것이냐.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탄도에 지금 런치 앵글이 20도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190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29도로 지금 다른 클럽들은 26도가 보통 뭐 190, 200을 찍혔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9도입니다. 그러면 3도 차이나 나는 거예요. 한 클럽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비슷하게 나가요. 심지어 채도 짧죠. 여성용이니까. 자, 쭉 올라가서 이것도 180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82. 와, 제가 치는 구질을 다 받아주고 있죠. 쭉 이번에는 굉장히 떴죠. 쭉 올라가면서 21.6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래도 192. 그러니까 저는 샤프트를 32g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뭘 믿고 그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요넥스 쪽에다가 아 얘도 좀 파워로프트로 만들지. 그래가지고 한 26도를 세워놓고 해가지고 그 다른 회사에서 세운 것처럼 좀 하지 왜 이거는 로프트를 좀 정상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거리가 훨씬 더 나가니까 그거는 오히려 공을 못 띄워서 굴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진짜 물건이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은 제가 언박싱 같이 지금 비닐을 벗겼지만 시타치를 쳐볼 때 와 이거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완전 이제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약간 훅이 났는데 198. 참 말도 안 된다. 198 여기 짧아요 지금. 와 진짜. 자 또 이번에 자 이번에 진짜 제대로 푸시드로 쳤어요. 푸시드로 198만큼은 안 나갈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샷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샷이에요. 188. 와 탄도 21.2. 무섭다 무서워. 여성용 클럽이에요. 심지어 요렇게 휘어 이렇게. 와 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클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성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뭐 핑크 그런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자전거 취미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반백살이 되니까 막 핑크색 물병도 꽂고 싶고 뭐 핑크색 좀 들어간 뭐 좀 임팩트 있게 그런 걸 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분들은 또 오히려 안 그렇더라고요. 아, 난 빨간 거 싫어요. 좀 약간 검정 계통이 좋고 회색 계통이 좋아요. 근데 이 클럽이 딱 그거예요. 빨간색 계통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클럽 형태로 보여요. 여성용 클럽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잘 치는 남성 클럽처럼 보여요. 근데 색이 굉장히 배합이 좋고 도색 마감 완벽해요. 어디 한 곳도 흠잡을 곳이 없는 정도로 완벽해요. 근데 심지어 제가 들고 쳤는데 이번엔 굉장히 떴다. 이번 22.8도까지 나왔는데 하이 푸시 드로우 거리 199. 199. 심지어 탄도 22.8도. 보세요. 199. 얘를 파워로프트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뒤에 이 무게감이 헤드 쪽에 몰려있고 뒤에 텅스텐으로 인해서 치자마자 볼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믿고 써도 됩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전 GT의 상징은 비거리였거든요. 근데 남성용 클럽은 25도 뭐 그렇게까지 만들어져 있거든. 7번 아이언이. 그래서 에이 그거 뭐 심지어 5번 아이언은 21도로 돼 있다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 심지어 6번부터 나와요. 6번이 26도예요. 26도부터 나옵니다. 6, 7, 8, 9, P, A, S.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최강입니다. 최강. 어떤 퍼포먼스는요. 진짜 최강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아니 여성분들이 뭐 저렇게 옥수수님 저는 그렇게 세게 치나요? 그럼 제가 사설 쳐볼게요.
어우, 너무 잘 떠, 공이. 너무 이쁘게 가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것도, 다시.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톡 쳤는데 22도 런칭 걸 나오고. 아니, 뭐 살살 쳐도 이렇게 나와. 다시,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약간 열렸다. 그래도. 금액대가 이 클럽 경쟁자들과 비슷합니다. 조금 저렴해요. 조금 저렴하지만, 제가 볼 때는 퍼포먼스적인 측면,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완성도,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금속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양질입니다.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추천합니다. 이제는 리뷰를 할수 있습니다. 얘가 재고가 이제 있어요. 예전에 재고가 없었거든. 그래서 리뷰를 못했던 거예요. 옥스윙몰에서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옥스윙몰에서, 사실 옥스윙몰은 검증되지 않은 클럽들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직접 쳐보고, 리뷰가 필요한 것들은 리뷰를 하고, 리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검증된 것들만 올려놓습니다. 여성분들, 아이언 필요하시다. 그러면 무조건 사세요.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저 믿으세요. 안 맞으면 제가 레슨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무조건 사십시오. 최고의 밸런스, 최고의 금액대, 최고의 이 파츠로 만들어진 요넥스 이존 GT 여성용 아이언. 남성용 아이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좋죠. 여성용 아이언 세트입니다.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멤버십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저렴하겠죠? 저는 이 아이언이 있으니까 이제 드라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존 GT 여성용 드라이버 제가 리뷰 준비할 겁니다. 드라이버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